안녕하세요. 세라즈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MB내공입니다. MB스핑크스입니다. 오늘은 스핑크님과 함께 에어팟 프로 코드리스 이어폰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에어팟 프로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에어팟 프로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코드리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세계 점유율 1위를 알고 있습니다. 네, 지하철에서 보면 대부분 다 이게 에어팟 프로를 많이 쓰고 계시니까 다른 코드리스 이어폰에 비해서 이 제품 선택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좀 장점하고 단점하고 나눠서 좀 느끼신 바대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에어팟 프로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한 에어팟 프로는 딱 애플을 위한 코드리스예요. 애플 유저를 위한? 네. 네. 아이폰에 딱 최적화가 되어 있고요. 네. 업데이트도 아이폰에서만 되고. 장점 얘기하니까 일단 좀 장점을 얘기해 주세요. 먼저 네. 네. 좋은 점부터 얘기를 합시다. 에어팟 프로의 장점. 일단 노이즈 캔슬링이 아주 뛰어납니다. 사실 노이즈 캔슬링의 선구주자라고 하면은 보스랑 소니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에어팟 프로는 늦게 출발한 편에 속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아주 뛰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써서 그런지 더 회자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공교롭게도 그 소니랑 보스 제품들을 둘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물론 소니랑 보스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노이즈 캔슬링이 약간 권위 있는 두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 에어팟 프로는 그들보다 더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뛰어납니다. 와우! 극단적으로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노이즈 캔슬링을 했을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은 바람 소리가 들어오는 건데 이거를 대부분 커트를 못해요. 뭐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나 아니면은 야외에서 갑자기 바람이 훅 불어올 때 이게 귀 안에서 훅훅훅 이런 소리가 좀 들려요. 맞아요. 그런데 에어팟 프로는 그 소리가 안 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뭐 더 노이즈 캔슬링 수준이 높냐 낮냐 이거를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제 경험에서는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더 성능이 더 좋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장점 있을까요? 애플 에어팟 프로의 장점 또 하나 트랜스퍼런시 기능인데요. 무슨 뜻입니까?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에서도 외부의 소리들을 잘 흡수해가지고 그게 잘 들려주는 기능인데요. 요새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네. 손대면 들리는 트랜스퍼런시 기능을 썼을 때 음악이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에어팟 프로는 음악을 들으면서도 외부 소리를 잘 흡수할 수 있고요. 저는 근데 트랜스퍼런시 기능이 그러니까 외부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사실 빼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A저급 근데 저런 기능을 대부분 다 기기들에 들어가 있는 거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거 귀찮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바깥에서도 한번 써봤는데요. 네. 이게 의외로 노이즈 캔슬링이나 인이어 같은 걸 썼을 때 답답하거나 멀미를 좀 느낄 수가 있는데 트랜스퍼런스 기능을 키면 이런 압박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또 장점이 있습니까? 다양한 예쁜 케이스가 있습니다. 케이스? 네, 케이스는 제품 자체의 장점이라고 보기엔 그냥 제품 디자인은 어때요? 심플 이즈 베스트. 군더더기 없이 매끄럽게 잘 빠진 이어폰도 그렇고 케이스도 그렇고요. 그립감도 동그랗게 잘 빠졌고 사실 코드리스 유닛이 생긴 거는 그렇게 예쁘다고 볼 순 없는데 동감입니다. 착용했을 때나 뺐을 때 이런 제스처 딱 느낌들이 되게 깔끔하게 빠진 느낌이죠. 또 있나요? 홍화음질이 아주 좋은데요. 아 그래 네. 그걸 빼놓을 수 없죠. 네. 이게 사실 네. 1순위인데요. 1순위죠. 네. 많은 분들이 구매하는 이유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보자면은 이런 제품들은 크게 분류를 했을 때 음향기기와 전자기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애플 에어팟 프로는 음향기기라기보다는 전자기기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어팟 프로의 상품 페이지를 보면은 보통 감성을 접근하고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다른 코드리스들은 어떤 드라이버를 넣어가지고 이런 우수한 음향 퍼포먼스를 내준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반대로 설명하면은 음향기기들은 오히려 통화 음질에 대해서 강조라는 모습이 별로 안 보이죠. 정리를 하자면 에어팟 프로의 통화 품질이 좋은 거는 전자기기이기 때문이다. 음악 감상보다 다양한 기능들과 폰과의 이런 일체감 폰과 코드리스의 메커니즘이 아주 잘 일치를 이루면서 통화음질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에어팟 프로 많이 가진 장점이 있다 그러면 블루투스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좀 노이즈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노이즈 캔슬링까지 켜게 되면 연결했을 때
창소리가 좀 깔려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낮에 또는 이제 야외에서는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좀 조용한 곳에서 듣는다 그러면 그 소리가 굉장히 거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노이즈 캔슬링을 끄게 돼요. 이 에어팟 프로는 그 노이즈의 수준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음량을 작게 들을수록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체험한 그 어떤 코드리스 이어폰보다도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점이고요. 혹시 또 장점이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데요. 아, 네. 아이패드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동시에 페어링을 해봤는데 안드로이드 폰이 애플보다 풀볼륨이 30%가 낮아요. 30%나요? 네. 사실 안드로이드 폰 유저한테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좀 사용할 수 없는 마이너스죠. 네. 네. 이게 단순히 30% 볼륨 낮아진 단면적인 얘기보다 사운드의 퍼포먼스가 온전히 다 이끌어지지 않는다는 느낌이거든요. 저도 아이폰이랑 그다음에 LG 폰이랑 같이 쓰고 있는데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제 성능이 안 나와요.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륨 값이 뭐 30% 차이 난다 이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작긴 하고요. 들었을 때 그 음악적인 느낌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다른 이어폰이 돼버립니다. 이거는 좀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있나요? 아이폰에서만 업데이트가 이루어져가지고 네. 안드로이드 폰 유저는 새로운 펌웨어 업데이트가 떠도 그래서 업데이트할 수가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어폰 제조사들이 안드로이드든 아이폰이든 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개발을 하는 편인데 여기는 아예 그냥 애플 쪽. 따라서 에어팟 프로는 아이폰을 위한 드리스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죠. 제가 또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간 써왔던 제품들이 다 볼륨 조절이 됐거든요. 어찌 터치든 아니면 버튼이든 다 볼륨 조절이 됐는데 에어팟 프로는 볼륨 조절이 안 됩니다. 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시리를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대중교통에서는 좀 힘들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볼륨 조절을 해야 됩니다.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제가 질문 던져야 될 것 같은데요. 내공님은 에어팟 프로의 음악성 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스펙스님이 말씀하신 게 음향기기, 전자기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에어팟 프로는 전자기기로서의 성능은 굉장히 우수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기기 성능만을 봤을 때는 에어팟 프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1위를 할 수 있는 제품인데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 단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커요. 그게 뭐냐면 음악성이에요. 저희 매장에만 거의 40개 되는 코드리스 이어폰들이 있는데 그 이어폰들이 다 음향기기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들이잖아요. 네. 저는 사실 통화 용도가 그렇게까지 높진 않거든요. 저도 통화 많이 하는 타입 아니어서. 낯사시군요. 코드리스는 음악을 듣는 기기지 뭐 통화를 네, 위한 기기라고 하면 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95% 이상이 코드리스 이어폰 쓰는 용도가 음악 감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격 대비해서는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통화할 때만 쓰고 싶은 느낌? 에어팟 프로가 EQ 조절이 안 돼요. 대부분의 코드리스 이어폰들이 이퀄라이저라고 해서 내키는 대로 변화를 줄 수 있잖아요. 고음이든 저음이든 뭐 목소리, 보컬 영역대든. 근데 에어팟 프로는 그게 안 돼서 뭐 즐기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 특정 음역대를. 근데 그런 점에서 좀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늘 소개드린 에어팟 프로는 아쉽게도 시에라자드 매장이 없지만 다양한 코드리스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코드리스 이어폰들을 체험해보시려면 저희 시에라자드 매장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